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박옥수 목사가 이번 주에도 영상 면담으로 세계 각국의 인사들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9월 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졸라니 음키바 상원 의원, 9월 9일 짐바브웨 교육부 런슨 타가라 최고국장, 나미비아 청소년부 아그네스 투종가레로 장관, 콩고 민주공화국 은셈베 이스라엘 로이엘라 목사, 9월 10일 필리핀 로살린다 티로나 대사협회 회장, 루완다 딘다 응강고 줄리엔 판사, 토고 아와떼 오다발로 아고에 니에바 도지사, 9월 11일 쉬페라오 테클라 마리암 멘바초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대사를 비롯해 10건 이상의 영상 면담이 진행된 가운데 7일 화요일에는 우간다의 제이콥 올라니아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이콥 국회의장은 2018년 우간다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19년 방한 때 대덕학교 입학 시 방문 등으로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가나의 고 존 아타밀스 전 대통령이 죄사함을 받은 간증, 최연 선교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전갈의 독에서 이긴 간증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국회의장은 최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던 중 박옥수 목사로부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전달받았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면 한국에 갈 일정을 만들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나라를 이끄는 정상들과의 계속되는 영상 면담을 통해 전 세계 마인드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더욱 넓게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각 지역교회에서 하반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별 성경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기쁜 소식 태백교회에서 김종수 목사 초청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기쁜 소식 진주교회에서는 박영주 목사 초청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기쁜 소식 광주제일교회에서 이상준 목사 초청 온라인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송정교회가 전병규 목사 초청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오성균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원주교회에서 이종백 목사 초청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모든 성경 세미나는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됐으며, 청년회나 세버회 등 특정 연령층에 맞춘 프로그램을 따로 기획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천안교회와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구역별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해 구역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각 지역별 성경 세미나를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 곧 있을 하반기 성경 세미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가 지난 9월 3일과 4일 이틀간 파라과이 북부 차코 지역에서 문화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 만에 문화의 밤 행사를 재개한 파라과이 교회는 이번 행사를 차코 지역 보케론주의 독도르 다리오 메디나 주지사의 환영과 후원 속에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Que se sigan abriendo su corazón, abriendo su corazón a Dios y que nosotros los padres seamos los confidentes, los compañeros de todos los jóvenes, nos ocupemos de nuestros hijos y también nos preocupemos de su futuro. Y todo eso pasa en darle oportunidad a los jóvenes, eso que están haciendo ustedes, que vienen de lejos, y jóvenes de distintas culturas están integrándose a los jóvenes que tienen otra cultura acá en Boquerón, pero vemos que no hay barrera, no hay nada que nos divida, que nos separe, solamente la oportunidad que tenemos de encontrarnos, reencontrarnos y dar gracias a esta magnífica noche. 이번 문화의 밤은 필라델피아에서 150여 명, 얇은 상가에서는 약 2천 명이 관람했고, 라이처스 스타즈 공연, 인도와 자메이카,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담은 무대와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앙상블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연 후에는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용 목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교회 측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행사를 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학기 개강을 맞아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MT가
선택하라 2021이라는 타이틀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MT에서 대학생들은 각 지역교회 사역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룹을 나누어 신앙서적 선택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내며 사고의 전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자신들이 겪은 마음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선택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기쁜 소식 창원교회 이강훈 목사는 예수님은 문제를 통해 마음을 훈련시킨다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온라인 MT가 2학기 활동을 앞두고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IYF 필리핀 지부는 지난 9월 3일 기쁜 소식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를 초청해 개학 전 교사 훈련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강사 이한규 목사는 교사들이 어떤 교육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하루 두 차례 강연했고 강연을 들은 고등학교 중 두 개 학교에서는 현재 교육 현장에 가장 필요하지만 대학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강연이라며 이한규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시찰한 필리핀 교육청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천여 명 규모의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통해 필리핀을 이끌어갈 미래의 일꾼들이 자라날 소망이 가득합니다. 지난 4일 광주 전남 굿누스 신학교 출신 교육전도사 및 재학생들이 모여 동문 모임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동문들은 신년사 말씀을 되새기며 전라남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진행할 활동들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부 굿누스 신학교 교육전도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동문들은 그 어디에도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에서 9월 3일과 4일 일본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교회 주일학교는 지난해 강남교회 주일학교 댄스팀 교사들과 교사 모임을 한 후 12월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키즈캠프는 찬송과 율동, 어린이 간증, 마인드 단막극, 댄스 공연과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일본어로 더빙해 진행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박혜지 교사와 전지선 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어린이들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새로운 어린이 5명이 줌으로 참석했고 유튜브로도 시청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강남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참가자 수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과 일본 주일학교가 협력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IYF 파라과이 지부가 NGO 소속 의료봉사단 굿누스 월드와 함께 보케론 주정부와 본네산떼의 후원으로 지난 9월 4일 파라과이 북부 차코 지역 보케론주의 얄베상가 원주민 마을에서 첫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파라과이내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수련의와 의대생, 간호사 등 13명의 의료봉사자들과 부족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 그리고 IYF 파라과이 지부 청년 25명이 의료봉사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한용 IYF 파라과이 지부장은 첫 의료봉사임에도 417명의 원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후원받은 의약품들을 넉넉히 전달하면서 복음까지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봉사에 참여한 13명의 의료진은 앞으로도 IYF 파라과이의 의료봉사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다음에는 더 많은 의료진과 파라과이의 그늘진 곳을 찾아 의료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가 9월 3일 새로운 코리안 캠프 레벨업 코리아에 함께할 대학생 기획단을 모집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약 2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가운데 레벨업 코리아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을 소개한 후 미얀마 학생의 한국어 스피치 영상 시청, 아이스 브레이킹, 기쁜 소식 안산교회 이상준 목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획단을 이끌 팀장들의 아카데미 소개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석 달간 함께할 활동에 부푼 기대감을 표현했으며 안산교회 청년회는 레벨업 코리아 기획단을 통해 많은 대학생 인재들을 만나게 돼 너무 기쁘고 레벨업 코리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인천교회 작은별 댄스팀이 온라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작은별 댄스팀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로 온라인 활동을 펼쳐오다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소수 인원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댄스팀은 학업과 병행하는 중에도 보람을 느끼며 레크리에이션 및 성경 공부를 통해 학생 때 배워야 할 자제력과 사고력, 배려를 배웠다고 전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의 의지에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교회의 사랑을 배운 작은별 댄스팀이 앞으로도 복음의 별들로 성장해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9월 3일 대학생 민간 외교단체인 커넥트가 온라인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외봉사 동료 프로그램인 커넥트는 2020년 10월에 시작해 약 11개월간 유튜브 및 줌 누적 참가자 수가 무려 3만 7,8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수료식은 회고 영상, 한국어 및 K-POP 댄스 퀴즈쇼, 마인드 강연 등으로 구성됐고 행사 마지막에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대신해 대표 교사가 수료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국가별 소회의실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감을 공유했고 또한 각 나라 지부장으로부터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커넥트팀은 행사에 함께한 학생들이 현지 지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수료식을 진행 중이라며 학생들이 그 나라의 리더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남원교회에서는 지난 4일 남원교회 초등부와 학생부를 중심으로 남원 청소년 아카데미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교실은 올해 5월 말 남원시가 주최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 제한 공모 사업에 채택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두 차례 마인드 강연과 댄스 교실, 요리 교실, 독서 토론, 만들기, 레크레이션 등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마인드 강연은 박옥수 목사의 어린이 마인드북 신기한 마음여행 속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교회 측은 남원 청소년 아카데미 교실을 통해 마음이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마인드를 선물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